제가 지금 대전에서 소문 듣고 찾아온 곳은 연수고, 네. 아주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. 연수고 맛집 최우수상 타셨네. 매기 매운탕, 빠가, 어죽, 열무국수, 해시부인 매기 매운탕. 전화번호 있고 예약할 때 좋겠습니다. 매운탕 먹고 옆에서 좀 달달한 거 좀 한 잔 먹어도 될 것 같고요. 여름 특선. 메기가 살아있네. 내부로 들어오겠습니다. 옛날 대통령님 이름하고 똑같아요. 네, 여기 사장님 조남이 네, 박정희님이십니다. 박정희님이십니다. 예전에 김포에서 장사하셨던 거가 여기 인천으로 이제 옮겨오신 것 같아요. 제가 촬영 때문에 코로나여서 손님들 안 계실 때 왔습니다. 네. 네, 괜찮습니다. 여기는 인천시에 있는 해시부인의 요리리. 제가 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찾아왔습니다. 대전까지 소문이 났어, 이게. 네?
밖에는 테라스도 있네요. 창문 좀 열어보겠습니다. 편안하게 밖에서 선선할 때 드시기도 좋네요. 나무도 있고 매우 좋습니다. 분위기가. 일단 그거 부친 게 좀 드세요. 네. 드셔봐요. 예. 네. 예. 아, 또 여기 와서 보니까 좋네. 반갑네. 예. 네? 멀리 나와서 만나야 반갑네. 저 모자도 빼겠습니다. 예, 예, 예. 머리 좀 짧게 써가지고. 머리가 맞아. 짧게 하셨어요. 일단 끄는 동안에 부침개전 먹고 있습니다. 이건 매운탕, 맥이 매운탕. 아이고,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아, 여기 손님 테이블인데, 괜히 지금. 예. 아니, 드세요. 편하게 드셔보세요. 이게 저기네. 어죽, 이거 사장님 어죽이죠, 이게? 네. 끓일수록 단맛이 나오니까 별명 얻어요. 아, 소주 드시는 분들은 소주 한잔 먹으면 딱 땡길 것 같은데, 느낌이. 아, 소주 드시는 분들은 술 한 잔 딱 완전히 그냥 끝내주겠네요. 저는 술을 못하는데 느낌이 옵니다. 술을 부르는 느낌. 아, 뭘까. 아유. 내가 이거 먹으러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. 대전에까지 소문이 났더라고요. 누가 여기서 먹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게 먹고 왔다고. 여기 다 들여버리고 이제 살찌릴 게 없는데. 쌀밥에 보리가 살짝 들어갔습니다. 네, 뭐, 이 집에 이 집에 이 집에